이런 사람이니까 안 할게요. 솔직히 100% 뭐라 하는 건 그냥 평소처럼 음지대로 가는 거고 그냥 형이 뭐라든 그냥 보긴 할 거인 다들. 그래요. 미라이 같이 좀 미라 성격한데 미스테리 해주세요. 아이고 우리 언제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그럼 바로 미스테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예 바로 진행해 볼게요. 좋습니다. 이런 분들은 아주 좋아요. 나이다. 예, 아주 좋습니다. 예. 아주 좋아요. 사실 명분을 기다렸던 것 기억. 그렇죠.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한 짓 아니겠어요? 예, 맞죠?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. 예. 석스다 석스. 좆돼버렸네. 명분 지대로 쑤셔박아 버리시네. 여태까지 방송 보면서 돼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재빠른 거 처음 본다. 이제 미스테리 하는 거야.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아. 자. 에이 야랄년들아 별풍이라도 쏘고 미스터리 해달라에 시간 끈다고 겁나 뭐라 하네. 눈치 좀 챙겨. 수긍하고 싶다잖아. 그치 코영? 좀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수는 있죠. 예, 꼭 이걸 받아야만 하겠다 뭐 보상심리 같은 건 없는데요. 예, 그런 게 아닐까요? 어? 내가 보상심리가 있다고? 처음 듣는 얘긴데? 빨리 해라. 그럼 난 더 늦게 할 거야. 예. 빨리 해라? 그럼 난 다 바로 화면 전환 해버릴 거야. 예. 천천히 할 거야, 그러면 더. 느긋하게 할게, 그러면. 예. 뭐, 보채지 마요. 보채면 난 막 더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. 왜 자꾸 보채요? 예. 보채지 좀 마요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살초기 너무 고맙고. 키우키우 수금 꺼. 에이, 안 되겠다. 물타기 하니까 이거 살충기야? 이런 비행신. 강퇴해야겠다. 방종 도배 강퇴할게요. 위대하신 윤태훈 수령님 미스터리 혹시 조속히 좀 진행 가능하실까요?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수령님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지금. 예. 두 명 쳐내니까 또 조용해지잖아요. 결국은 강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. 앞으로 강퇴를 마구잡이로 좀 하겠습니다. 블랙은 안 할게요. 클린해져 버리네. 자, 갑시다. 아, 오랜만에 또 미스테리 한번. 이런 비행신. 고맙습니다. 오빠 포토. 기묘한 이야기. 이거 일본 거 맞죠? 예. 시작해 보죠. 아, 우리 고라이몽이 또 100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음지 대통령. 아
다 먹방보다 처자서 지금 일어났네요. 예. 지금 미스테리 하니까 보세요. 시작합니다. 징역 30일. 자기야 나무저원.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.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죠. 아마도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. 웃기는군, 바보 같은. 차라리 사형이라도 당하는 게 낫겠군. 내가 무기징역 따위를 받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어. 네 가족도 애완동물도 전부 죽여주겠어. 판결을 내리겠다. 피고인을 살인 및 무장강도죄로 징역 30일을 선고한다. 7명을 죽였는데 겨우 30일이라는군. 징역 30일. 뭐야? 이번엔 머리 검사야? 뭐 하는 거지? 조금 쫄릴지도 몰라요. 의사는 남자에게 어떤 주사를 놔주고 시간은 4시. 아, 아프잖아. 살살 좀 해. 오늘부터 난 너의 신이다. 정말 지독한 곳이군. 뭐 30일만 지나면 석방이니까. 하루. 날씨 한번 좋군. 그래서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? 다리한다. 뭐? 이게 너의 징역이다. 너는 이제부터 매일 이곳에 해가 질 때까지 서 있는다. 뭐라고? 물맛이 참 좋군. 오늘의 일몰은 6시 23분이라더군. 아직 6시간이나 남았지. 구두를 벗겨줘라. 하지마! 하지마! 난 절대로 널 용서하지 못해. 그럼 내일 또 보자고. 시간은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째. 오늘도 땀을 많이 흘리는군. 준비됐나? 아, 잠깐. 새 액세서리를 하나 선물하지. 뭐야? 물로 가죽을 적셨다. 이 가죽이 마르면 더 자네 목에 꼭 맞을 거야.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고. 됐어! 이제 하루만 견디면 끝나. 29일째였습니다.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? 에? 오늘은 뭐냐고? 아파. 이것 좀 벗겨줘. 뭐야? 저 전기 의자야? 뭘 할 생각이야? 지금부터 널 사형에 처한다. 아니, 대체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사형을 한다는 거야? 징역 30일이라는 건 사형을 의미하는 거다. 생각해봐. 네가 7명이나 죽였는데 어째서 징역 30일로 끝날까? 선량한 시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?
이 선량한 시민들은 우리 교도관들에게 바라는 바는 범죄자의 박멸이다. 형기를 마친 사람이 끝내 행방을 감추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. 게다가 너의 시체는 사형 집행 후 금방 치워버릴 거야. 잠깐만! 날 죽이지 말아줘! 너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? 살려줘! 살려줘! 무슨 일이든 지키는 대로 할 테니까! 평생 여기를 있으려면 있을게! 어? 제발 그 버튼 내리지 마! 그래? 하지만 유감이군. 네가 죽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결국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군. 하지마! 하지마! 그만해! 정말 잘 될까? 저희 나라의 형무소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가 다다랐습니다. 그래도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을까 하고.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뭐지? 뭐야? 내가 살아있는 거야? 그래, 넌 죽지 않았어.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지? 풀어줘. 30일 지났잖아! 아직 안 끝났다. 네가 여기에 온 지 아직 5분밖에 지나지 않았어. 시간은 4시 5분을 가리켰습니다. 5분으로 30일을? 네, 바깥 세상에서 5분이 그에게는 30일입니다. 30일의 징역이 실제로는 72년의 징역을 치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. 뭐? 5분밖에 안 지났다고? 그럼 내가 했던 일은 뭐야? 당신은 이 장치로 가상현실을 체험한 거지. 그래, 실제 형무소 이상의 고통이지. 29일과 23시간 55분의 징역이 남아있어. 자, 그럼 다시 가볼까? 안 돼! 그만해! 30일 후. 마지막 장면입니다. 기묘한 이야기, 징역 30일 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. 그 여자친구가 30일 후에 남자를 데리러 왔지만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남자는 여자를 그냥 지나치고 여자 역시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며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. 신박하다. 약간 예전에 그 5억년 버튼이 생각나는구만. 이런 비행신. 재밌구만요. 시디지를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볼게요.